Good morning, QT 가족 여러분. Throwback Thursday입니다. 오늘은 지난 15주간의 기도학교 훈련 과정을 마친 제3기 베델 기도학교 수료생들의 종강 모임이 있습니다. 항상 어디서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귀한 기도 용사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위에 이 부흥의 기도의 불씨를 일으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귀한 기도자로 쓰임 받도록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오늘 본문 말씀은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받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실은 이렇게 잠언이나 시편을 보면 이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이 병행 구절은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의미로 이와 같은 방법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유덕한 여자와 근면한 남자가 대조를 이루고 존영과 재물이 함께 대조를 이룹니다. 같은 의미에 같은 맥락에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유덕한 여자, 뭐 한자 그대로 덕이 있는 여자라는 뜻이겠는데요. 이 덕이 있는 여자는 베푸는 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의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뿌린 자, 나누는 자, 바로 그러한 자를 유덕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러한 유덕한 여자가 얻는 상이 무엇이냐? 존영, respect, 또 이렇게 존귀함을 받는 것,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 이와 같은 귀한 보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근면한 남자는 어떻게 되는가? 재물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재물을 모으게 되겠죠.
그런데 이 근면하다는 말은 한 가지 일에 열심히 최선을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자. 그러니까 남자가 근면하게 한 곳에 집중하면 가정을 돌보게 되고 자기 아내를 돌보고 아내만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시선이 다른 곳으로 여러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소득을 분배해야 되겠죠. 당연히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죠. 그래서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는 말도 이게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자, 이 근면한 남자와 이게 대조를 이루는 또 하나의 말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덕한 자, 근면한 자와 대조를 이루는 마음이 굳은 자 혹은 굽은 자. 그러니까 마음이 휘었다는 것이죠. 왜곡되었다는 것이죠.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똑바라야 되는데 이게 삐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아라고 얘기해도 어라고 알아듣는 거죠. 아무리 이것이다라고 해도 저것이다라고 알아듣는 것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받을 마음밭이 이 돌짝밭이고요. 그리고 이 길바닥에 떨어져서 새들이 쪼아먹는 그러한 밭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은 자, 이것이 바로 근면한 자와 유덕한 자의 반대말이 되는데요. 이들은 결국 얻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누구에게 미움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요? 야, 여러분, 한 사람에게, 두 사람에게 미움 받는 것도요, 견디지 못할 일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견뎌내시겠어요? 이길 수도 없고요.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굽은 자는 빨리 마음을 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굽은 마음을 피실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꺾였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펴졌는가 안 펴졌는가 여전히 굽혀져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는가 아니면 또 삐딱하게 받는가 그거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부디 꼭 오늘 이 아침 영상 말씀을 통해서라도 나의 굽은 마음이 깨달아지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굽은 마음을 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특징이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갖도록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이고 그 선동에 통해서 같이 의기투합하는 자와 손을 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력을 키워가고 힘을 키워가는 것이 악인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자, 그렇게 힘을 키워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뭔가 좀 해볼까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벌입니다. 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공갈 협박 같은 생각도 드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대신해서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의인은 대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벌은 악인의 손을 잡아도 받는 벌은 틀림없이 자손에 관한 얘기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축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굽은 마음을 펴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가지십시오. 의기투합하여서 자기의 어떤 뜻을 관철하려고 힘을 모으고 손을 잡고 그러지 마시고요. 마음을 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복이 자녀들에게 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진정한 축복을 원하신다면 꼭 오늘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굽은 마음을 펴며 말씀 앞에서 아멘하며 나도 모르게 삐뚤어졌던 이 마음을 다시 말씀의 검으로 제자리를 찾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유독한 자와 근면한 자의 복을 선포하시고 반대로 하나님 마음이 굽은 자의 모습을 비교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굽어졌나이다.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했나이다. 의인의 자손들이 복을 받듯이 하나님 이 복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